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젠젠입니다. 로하.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번에 드디어 마비노기가 오랜만에 또 아마 다른 패치를 내놨죠. 폐풍당당 2차 업데이트인가요 이번이? 잠시만요. 폐풍 몇 시 이게? 폐풍당당 네 2차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자, 오늘 한번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좀 훅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데이트된 홈페이지 레이어입니다. 홈페이지. 자, 폐풍당당. 뭐가 나는데 페가수스 그림 예쁘다. 페가수스 그림이랑 애용이 그림이 약간 예쁘고요. 핀즈비즈와 4개의 수. 노래 틀어주고. 핀즈비즈와 4개의 수. 펫 핸들러 게임 가이드.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자, 뭘까요 과연? 어떤 걸까요? 자, 다음 거. 핀즈비즈는 무엇이냐? 핀즈비즈는 요정들이 좋아하는 신기한 구슬. 핀펫에게 장착해주면 특별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아, 버드님 어서오시고요. 핀즈비즈 장착하기. 장착하면 핀즈 스킬 필요하, 스킬롯이 필요하다. 핀즈비즈의 스킬 슬롯은 핀싱을 사용할 때 용기의 펄이 보리지, 용기의 보리지 퍼퓸을 소비해 추가할 수 있다. 핀즈 슬롯은 어허. 준비한 핀즈비즈를 끼워오자. 신패치 일단 하셨어요. 일단 보자. 핀즈비즈 등급. 등급 일반, 고급, 최고급 나오고요. 일반 뭐야? F랭크 이상일 때 F에서 C랭크, B에서 8랭크, 7에서 4랭크, 4에서 1랭크겠죠? 아직 공개가 안 됐네요. 2월 20일이라고? 한 달 뒤라고요? 아니 무슨 DLC를 이렇게 느리게 내고 있어 이거? 자, 오든님 안녕하세요. 높은 등급일수록 샤이닝이 필요한 스킬즈 넣어주면서 사실 위력이 커진다. 자, 이번에 스킬즈에 핀즈비 샤이닝한 스킬 나온 것 같은데 핀즈비를 다른 특별한 스킬이 나온대요. 뭘까 볼까요? 핀즈비 샤이닝 뭐죠 이게? 각성시킬 수 있다. 펫에게 특별한 힘을 넣고 싶다면 필수적인 스킬이다. 특이한 구슬인데 이 스킬을 이용해서 깨우면은 그때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실패하면 이거 구슬이 없어진다. 강화네요. 강화 일단은 오케이. 이 피드로님 어서오세요. 잘못 말했고 뛰는 거 커요. 자, 피니 스킬. 스킬이 뭐 6개 정도 나왔는데 플로랄 실드, 피니 펀치, 푸싱 시필드, 윈드러쉬, 힐링 버블, 풀링 필드. 마비노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킬들이 마비노기에요. 자, 플로랄 실드가 뭔지 볼까요? 플라워 피네임이 깃든 핀즈비즈 스킬. 적의 공격을 흡수해주는 꽃잎이 몸줄을 감싼다. 이거 몸줄을 감싸는데 이거를 이제 데미지를 흡수해주는 꽃잎 방패가 생긴 행성된다. 데미지를 흡수할 때마다 펫을 감싸고 있는 꽃잎이 사라진다. 약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디아블로에서 그 네크로맨서 본실드 아닙니까 약간 느낌이? 그리고 이거 이미 있잖아 마비노기에? 그 반신화 스킬 반신화 스킬 그거 있잖아 이미? 그거 까마귀 뭐야 이클립스 이미 그거 있잖아? 단점 모비 플레이어가 때리면 끝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리는 자, 다음 거 피니 펀치. 자, 주먹이 피니 힘이기 때문에 핀즈 펀치 스킬. 주먹 피니의 영혼이 담긴 피니 펀치들이 패치 위에 있는 거지. 모비 플레이를 때리면 아무런 효과 없다고요? 잠깐 이거 근데 좀 약간 패스 중심으로 하여 일정 반경 내 N개의 거대 주먹이 떨어진다. 내려 꽂힌 주먹에 맞춰받은 적은 데미지 있는다. 솔직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거 좀 말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웬만하면은 저 웅팀장님 네 실시간 왜 하다니 이제 트위치 보고 있는데 일단 저 웬만한 그 웅팀장님을 저 그 웅팀장님에 대해서 약간 마비노기 개발진분들의 노력을 나는 별로 평가절하고 싶지 않아. 이건 좀 별로다. 이거는 일단 뭐가 그냥 별로다라고 하면 좀 뭐
거시기 하니까 제가 개발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약간 유저로서의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펙트가 너무 구려요. 이펙트가 너무 구려요. 일단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이거 그냥 벚꽃 그거 범위랑 비슷한 느낌인데 데미지가 센지는 모르겠는데 예. 포켓몬 다이너클 하위 호환이라고 N계라고요? N계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설마 한계일 수 있다는 건가? 랭크 낮으면은 자 일단 이거 그래픽이 너무 구려요. 지금 잠깐 볼게요. 내가 설마 잠깐 설마 와 이거 심지어 내려 꽂을 때 진동도 없구나. 방금 저 진동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 펫한테서 나온 진동이었어 이게. 아 구리다. 다음 거 볼까요? 한 개일 수도 있고 아홉 개일 수도 있다고. 자 다음 거 푸싱 필드. 자 적들을 밀어낸다. 아 바깥으로 밀어낸다. 윈드미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네. 네. 아, 방어할 때 좋겠네요. 네. 아 도명 어서 오고. 아이고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나도 효용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떨 때 효용성을 이걸 쓸지 모르겠어 나도. 자 다음 거 윈드러쉬. 자 뭘까 일단 먼저 보자. 아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 입장이 유저 입장에서 개발진의 피드백 대라고 막상 까기막이라고 약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근데 진짜 장점을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스킬들이랑 너무 겹쳐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스킬들이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지고 오 이걸 뭔가 겹쳐지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약간 대율이 한 20배 하면 너도 익힐 때 범위가 너무 작고 이거는 그냥 공격하는 거고 앞에 이거 푸싱 필드 밀어내는 거고 데미지 이것도 그냥 근처에 때리는 거고 솔직히 피니펀치랑 윈드러시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게 윈드러시가 좀 더 효율성이 높겠다 이것도. 어? 패턴대 파이쪼라 차라리 경직도 하나고 경직도 안 하고 아 이거는 솔직히 그래픽도 좀 별로 그래픽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회오리 색깔이 너무 구려요. 회오리 색깔이 좀 간지나게 막 파란색이나 푸른색으로 하면 좀 약간 예쁠 텐데 이거 검은색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온 것도 아니고 하필 또 캐라우너스도 얘도 검은색이야. 검은색 같은 검은색 회오리 바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제 생각에는 진지하게 펫 염색 색깔에 따라서 회오리 색깔 달라지면 어떨까요? 그거면 진짜 좀 약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거 봅시다. 힐링 버블. 자 일단 보자. 아 가서 치면 치면은 에너지 차오르는 거야. 막이 너무 얇아 오래 존재할 수 없다. 펫 앞에 힐링 버블이 생성된다. 힐링 버블을 터치하면 풍선이 터지면 스케이트 회복시킨다. 체력 많아. 사냥 도중에 저지사 할 수 있겠냐 라고 또 말씀하시고 완포는 대체 효용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효용성을 이거 쓸 바에 온웨포나 완포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 솔직히 저 진짜 저 웅팀장님이랑 개발진분들 정말 매번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너무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패치 하나하나 전 별로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패치가 좀 저는 좀 불호예요. 저는 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끝나고 다시 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다. 포중이 없다. 자 다음 거 풀링 필드. 자 끌어당기는 건데 아 자석이라고 이거
범위가 더 넓겠지?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지? 올가미, 그러니까 저봐, 동천이 형, 아 저 뭐야, 이피라님도 알고 바로 나오자, 말 더웠다. 어? 개발진 세공 이후 저 없다, 학계의 정설. 아니 이거 올가미잖아, 근데. 좋아요, 폴링필드. 아니 왜 이렇게 펫을 밀어주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펫을 밀어주지? 뭔가 이상한데? 아니 펫은 펫 디바인 링크 정도면 되게 충분했는데 펫을 왜 이렇게 밀어주지? 자, 다음 거. 4개에서 그렇죠, 새로운 던전 바로 이거죠. 마그마의 북쪽 기아트를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곳. 자, 혼자 벅찰 수 있으니까 펫과 함께 탐험해보자. 던전 클리어 보상. 자, 핀지 비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것들 나오고요. 금박 솔방울과 무료 수리 키트 나오고. 이것도 재료 아이템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좋아. 기존에 있던 재화 이런 건 좋아요. 자, 뭐 돌아봐야겠지만, 자 다음은 플로아. 저번에 나온 뒤로 정말 인기가 많았죠. 진짜 이뻐가지고. 근데 팔이 약간 굵으신 느낌인데 좋아요. 일단은 뭐 되게 이뻐가지고 엄청나게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의상 이뻐. 오, 기본 보상 빼고 확률 조준다고. 자, 화려한 외모와 강력한 힘을 겸비했기에 요정들의 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수장급 요정.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과거에는 어린 요정들을 훈련 담당하게 됐다. 아름답고 강력한 플루아가 요정여왕을 따라 떠나지 않은 것은 이때입니다. 플루아는 여행길에 오르기 너무 어려워서 여왕을 따르지 못한 요정을 성장시켜 미래에 있을 이주 대비하기 마그맨에 나왔다. 아, 약간 훈련 교관이고요. 꽃의 요정은 오늘도 자신의 매력적인 외향과 우아한 힘을 뽐내고 싶다. 그런 차에 마그메를 방문한 밀레시아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다. 얘랑 싸우는 건가, 그러면? 자, 차라리 디바인 링크 펫 겁나 딴다 하니까 페탄테에도 광역 도발 스킬 던져지. 엄밀히 말하면 페탄테 쓸 수 있긴 해. 그 스킬이 있어. 광역 도발. 자, 플루아 드라우 아이템. 아, 4기에서 이게 되는 거야? 아, 보스라기보다 이렇게 싸운다기보다 4기에서 이게 되는구나. 4기에서, 자, 등나무 꽃장식은 뭐 쓰는지 모르겠고, 의상 나오고요. 아, 플루아 의상. 플루아 의상 나오고요. 2월 20일날 이후 나오고, 플루아의 춤. 4기가 싸운다는 거야, 설마? 아, 노래는 좋아. 아, 눈버치 안녕. 야, 노래 음악은 좋은 것 같아. 이 춤을 마저 한 방에 1500 정도 소환한다고요? 아, 방금 뭐야, 잠깐만, 야, 언더테일이야? 뭐야, 이게 언더테일이야? 센즈? 아, 미안, 안 할게. 센즈 성대모사 안 할게. 아, 타막 피하기야? 후, 입냄새. 나훈이 하나 너무 세서 자이언트 골로 갔다고요? 자, 일단 음악은 좋아 보였거든요? 다시 봅시다. 자, 신규 레시피. 자, 더 많은 패턴들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자. 핀지 크래프트 레시피. 어허. 펫 특기를 강화하는 트릿 레시피가 있고요. 핀지 비 스킬을 강화하는 봄봄 레시피가 있다. 속성 강화하는 레너는 뭔가 되게 많네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느낌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하자면 웅 팀장님이 마비노기 그 이제 밀레시안들이 너무 거지같이 세니까 얘들 너무 안 되는, 얘들 진짜 파워 인플레이션이다, 얘들 더 키우면 망한다 싶으니까 펫 어쩔 수 없이 펫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펫들한테 이렇게 써주는 아이템이 나온 거고, 경제 같은 것도 이 새로운 아이템들 이제 인간 건 그만하고 펫 쪽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약간 요런 느낌 같거든요. 소년님 어서오세요. 자, 각각은 뭐 이렇게 되어있고요. 다음거 핀베 제작 레시피. 힐러가 핀베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끝인데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마비노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딴거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자, 딴거 있나? 딴거 없죠? 오케이. 딴거 없고요.
아, 한번 마빈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건데 잠시만 저. 오케이. 자, 마비동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직접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세팅 좀 하고요. 세팅 살짝만 하고. 퀘스트가 뭐 온 게 있나 볼까 일단 한번 보자. 퀘스트가 스킬이겠지? 아닌가? 펫 핸들리 원석의 챔피언 뚜벅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에이? 설마 설마 이거야? 챔피언 뚜벅이를 아 이거 아니지? 설마 이거 아니지? 그치 그치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또 일단은 저기로 가보자 피오드 네? 아 핀즈 스킬은 아 스킬은 이 스킬은 핀즈 비즈 스킬은 아 그러면은 이거는 핀즈 비즈 샤이닝 넘어가야 되나? 아니 있는 분과 아이디를 잠깐 빌려서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내가 스킬을 안 찍어놔가지고 이거 참 이럴 때 좀 힘드네 아 히든을 또 언제 찍어 이것도 자 일단 마그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그맨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던전 아 저 있죠 어우 카트 봐봐 어우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이건 2월 20일 날 나오는 던전 같지 아무래도 그죠? 자, 플루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네요 자 희미한 노릇에 들려온다 이곳은? 4개의 이름의 공간이다 아니 잠깐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좋아 꽃요정들이 살던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펫과 함께한 상태일 때만 안개를 건너 살펴볼 수 있다 펫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함께한 펫을 도저히 돌려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 이것 좀 약간 아쉽다 원래 이런 거 설명 같은 거 NPC가 대신 해주는데 이거 저기 그 저 사슴제 호루라기 그 판매 아 호루라기 그 저 도매처 저 사슴한테 가서 이런 거 좀 멘트 좀 날리게 해주지 이런 거 좀 약간 아쉽다 이거 아 이거 원래 좀 아쉽네 일단 자 바로 가볼까요 일단은 4개의 숲 자 하나 있고 미션 선택인 4개의 숲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통 난이도 아마 또 어려운 것도 있나 보죠 자 입장해 볼게요 자 볼까요 자 마그멜 기아타 넘어 몽환제 분위기 숲을 넘어왔다 자 이거 뭐지 특별한 피니스의 깃털 이거는 왜 있는거지 이거는 마그맨 미션 여기까지 가지고 있어보고요 배경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새로운 배경음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네 귀엽네 아, 일단 좀 아기자기야 귀엽다 야 빼 근데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네요 여기가 좀 약간 아, 좀 안 보인다 야 조그만 집도인데 동물의 집인가요 느낌이 약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근데 약간 좀 이런 건 좀 아쉬운데 이런 건 좀 약간 아쉬운데 이거 이 네 칸 이외로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아 이런 건 좀 아쉽다 아 혼자 클리어 어렵다고요? 해볼게요. 아,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어? 아, 마비노기가 왜 이렇게 그래픽 이렇게 이상하게 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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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 요즘 뭔 일 있나? 이거 좀 심한데? 아니, 이거 너무 조금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아니 이거 무슨 마인크래프트 뭐 낭만농장도 아니고 이거 심지어 뒤에 있는 나무들 이거 2D 이거 뭐야 이게 간판대기 카판대 이거 세워놓고 이거
이거 안 보이겠어. 이거 안 보이겠어. 나무 이거 하나 보이잖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건 좀 너무 좀 별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좀 그렇지. 아니 좀 너무 차라리 맵 자체를 좀 작게 하든가. 아니 차라리 맵 자체를 좀 작게 하든가. 이거 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저는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저쪽이 너무 허허벌판이야. 자 패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여기서 패스 환해지가 불가능하다가 있고요. 너구리가 되어보자. 아, 플로라도 있네요. 자 해볼까요? 자 흐앙 도와주세요. 신은 마그마의 계약사에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쁜 놈을 괴롭히지 뭐예요? 무슨 일이야? 이쪽 숲에 넘어지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더 깊은 숲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저희를 도와주세요. 완전. 자 저희는 4개의 숲에 대한 주민들이에요. 플로안의 명령으로 숲으로 돌아가며 시들어버린 마그마의 계약사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주 험악한 동물들이 숲으로 넘어와서 저희를 방해하고 있다. 자, 더 깊은 곳을 가고 싶다면 물을 주는 동안 흉폭한 동물들 혼쭐해주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미션 시작. 자, 뭐야? 자, 기아테 이건 피해. 자, 스라손이 일단 나오고요. 일단 디펜스 같은 느낌인데요. 못 지나가게. 오, 마그마의 고목나무령? 자, 스라손이랑 고목나무령 이렇게 나왔네요. 아 들어가면 바로 끝나네요. 보니까 들어가서 나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바로 아이고 바로 끝나네. 이렇게 뭐야 얘는 왜 1밖에 안 되나. 자 이런 친구는 근접이 안 통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이제 그럼 뭘로 때려야 한다? 아 일단 총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역시 아 총 뭐야 아이고 뭐야 맞았는데 뭐야 방금 얘는 달았는데 뭐야 아, 얘 잘한데? 아, 케이든이 아이고 어서 오시고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에너지가 뭐야? 왜 에너지가 왜 달아? 왜 안 달아? 뭔데? 업데이트를 듣기 전에 연극 스크린에 태어나요.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패시 죽여야 돼요. 아, 이런 건 패시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저런 건 패시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너 뭔데? 아 패시 이런건 힌트가 없지만 뭐 알아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잡으라 하고요. 자, 파란색 스라손이는 패스로 갔다가 잡아야 되네요. 보니까 약간 때리는게 약간 좀 힘들긴 한데. 자 계속해서 때려주도록 합시다. 실패해서 다시 진행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팀원들 어서오세요. 이런 것도 패스로 때리는 건가 봐. 이런 것도 30% 얼마였죠? 신은 게아타 복부 정도가 오른쪽에 나와있는데 잠깐 제가 이거를 신은 약간 신은 게아타 복부 정도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아 뭐야 절반 정도 지금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패시 색을 색이 패시되어야 할 색을 보이는 푸른색. 아 푸른색이 이제 이런 애들이 패시 때려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가 엄청 높지 않네 애들도. 자, 아 다행히 고목나무령 같은 친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격을 안 한대 보니까. 이 친구는 따로 공격하진 않는데 이쁘다. 야, 세피로트보다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잡읍시다. 패싱
디바인링 할 그게 없네. 도르카가 없네. 도르카가. 자, 끝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빛이 나오네요. 따뜻한 게 꽃잎이 나오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자, 이제 사라졌고. 자, 뭐지? 자, 이걸 얻었고. 보자, 뭘 얻었지?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버리고 이런 거. 자, 꽃잎이 어디 갔죠? 아, 이거네요. 어, 플루아의 특별한 공간 방아쇠 꽃잎의 보호 컨디션을 획득할 수 있다. 어. 마검의 메시아 사용해볼까 일단 한번? 아,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아, 이모티콘 나오면서 꽃잎이 보고라 뜨면서 되네요. 자, 들어가볼까요?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석판 조사해보자. 뭔데? 이거 뭔데? 자, 수풀질의 수호령들. 아, 수호령 잡아주고요. 아, 이런 건 패스로 잡게 하고요. 아니 요즘에 진짜 사막 정령들이 진짜 뭔가 구직난인가? 아니 딱 봐도 아니 사막 망령들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모델링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다르네, 약간 다르네. 모델링이 약간 다른데 거의 똑같네요. 특별한 건 따로 없고요. 특별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아, 패시 처치한 수호령도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네요. 아, 뭐지? 아, 뭐 어디가? 뭐야, 어디가, 뭔데? 아, 반대로 돌면,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다, 뭔가, 뭔데? 자, 캐릭터와 패스로 수호령들 퇴치하자. 퇴치한 수호령 비율이 크게 차이나서 안 된다. 아, 크게 차이 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커지니까 이렇게 패스로만 잡으라고 파란색 수호령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애들 뭐다? 재워줍시다. 재워주면서 잡기 쉽게 이렇게 재워주면서 잡도록 합시다. 핀싱크 안 된 패스로는 지금 나 뭐 잡고 있긴 한데 어떻게 또? 잡고 있긴 한데요 지금도. 저 뭔데 규칙이 뭔데? 아, 반대로 이제 움직이네요 보니까. 반대로 공격은 왜 안 하는데? 뭐야? 반대로 움직이네요. 자, 재워주고요. 타세요. 자, 한 마리씩. 비율을 일단 올려주자. 도르카를 좀 모아주고 그 다음에 패스로 좀 때리게 합시다. 자, 때려. 네, 때려. 자, 이런 것도 패스로 좀 때리게 하고요. 넌 때리고 난 잡고. 중무 강매할 강제로 파는 거고서. 뭔데? 아, 저 규칙이 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좀 큰 거야? 아, 뭐야 테마야! 방송 오늘 일찍 종료하네? 아, 야 호스트 고맙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한참 펫 한번 지금 좀 약간 저도 펫풍당당 한번 해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끝나고 총평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약간 좀 별로 안 좋아요. 화면에 다 나와있다고요? 아, 여기 10% 이상 차이나면 디버프. 오케이. 여기 파란색 펫 이외에도 뭐야? 뭐하냐? 뭐해? 왜 힐러하고 있어? 뭔데? 파란색 펫 이외에도 좀 잡을 수 있는 펫이 맞나? 아니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되고 이거 니가 잡고 이거 내가 잡고. 아, 두 마리 태서. 아, 페타스 때릴 수도 없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아, 펫을 타고 때리면 이게 효율이 좋나 이게?
아, 엘렌이 어서 오시고요. 네? 최소 4명에서 8명 같이 된다고요? 이거 안, 이거 안 어려웠는데 지금? 어, 테마 어서 와라. 아, 제발. 어, 여러는 건 좀 재밌어요. 오케이, 여러는 건 좀 재밌어요. 약간 반대로 하는 거. 오케이, 여러는 건 좀 재밌어. 아니 뭐 어렵다는, 혼자 어렵다는 게 뭐 뭐 엄청 세다는 거야. 뭐야, 지금 센 거 같진 않은데 애들이. 야, 이제 부금 여기 던져. 여기 거예요, 여기 거. 여기 거예요. 자, 야, 노래는 좋아요. 야, 음악은 되게 좋아. 나 이런 음악 좋아, 진짜 좋아. 음악은, 음악은 인정. 자, 패소 때려라. 패소 때려라. 베테랑이 이렇게 나와서 했어. 하긴 디자인 여기 이쁘잖아. 여기 이뻐. 던전 디자인 이쁜데, 이쁜데 이건 좀 약간 제가 너무했다. 방금 전에 제가 되게 너무했다 생각한 게 있거든요. 아, 디자인이 좀, 맵 자체가 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 맵은 오지게 큰데 주변에 뻥 뚫는 게 다 보여요. 이거 되게 너무 좀 급하게 된 것 같아. 좀 급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약간. 아, 심연 코일보다 예뻐요, 그래도. 심연 코일보다 예쁜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아, 바로 앞에 있는 나무들은 3D 텍스처 모델링인데, 그 뒤에 거 봤어요? 뒤에 거? 뒤에 거 보면은 나무가 지금 2D야, 2D. 이거 잘 봐요. 나 앞에 나무 잘 봐, 이거 잘 봐. 앞에 나무 이거 잘 봐, 이거. 호, 왜 안 돼? 호, 안 보인다. 아니, 나무 판자 뜨기를 생각했다. 안 보여. 무슨 2D로 왔다가 제작비가 약간 좀 모자랐다는 느낌이지, 약간. 다다한 거 한번 파티플이 할 답이 없다고요? 봅시다, 일단 한번. 보자. 아, 또 이제 저주 걸리겠네, 또. 아따. 또 저주 걸리겠네. 전장 얘도 퍼내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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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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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보조 좀 해주고, 막타만 얘가 넣을 수 있게. 뜰뜰뜰뜰뜰. 개노다 업데이트라고. 솔직히 일단 알았어. 일단 끝나고 다 총평가할게. 일단 끝나고 보자 한번. 일단 끝나고. 솔직히 나 지금 별로 그 기분이 좋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즘에 저 진짜, 나 진짜로, 나는 개발진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고생하시니까 알아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패치에 대해서. 이번 거, 요즘 거하고 이번 거는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어, 하늘 그냥 여서지고요. 고르반이 좋았다고. 고르반이 뭐지? 아, 그거 맞아. 고르반. 아, 그 남자 캐릭터 맞아, 맞아. 야, 오랜만에 든다. 자, 여기까지 잡고, 잡고, 잡고. 프리신 두 달에 걸쳐서 하는 업데이트가 이거면 섭전에도 할 말. 아, 진짜 심각해. 네, 끝나고 오자, 일단.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나도 되게 지금 존버하고 있던 거란 말이야. 나 좀 세게 말해서. 나도 지금 존버하고 있던 거라고, 나도 지금. 나 분명히, 아, 저번에 카트 때도, 어? 실망, 이빨 엄청 해가지고 막 한 6일 동안 안 들어오면서, 아, 그래도, 그래도 다음 마비노기 패치 재밌을 거야. 그럼 던전만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우리 마비노기 던전 새로운 던전만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웅 팀장이 믿자.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심각해, 지금. 아니, 일단 끝나고 보자. 오케이, 일단 끝나고 다시 말하자. 자, 나 보자. 자,
선물번 다음 장소 이동. 뭐 동물이 불사 집에 있는 걸로 검색해주자. 아 어딨어 어딨어. 자, 늑대랑 캐피바라. 캐피바라도 공격할 수 있어? 자 아 안전지대에 도착한 동물이랑. 야야 잠깐만 잠깐만요. 뱀. 사슴은 우리 팀이지? 사슴은 우리 팀이지 그지? 근데 너, 이게 너무 고정관념 아니야 이거? 아니 토끼도 나쁜 애일 수 있잖아. 아니 뭐야 파이어 스프라이트 나쁜 애일 수 있잖아.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아르바딜로가 나쁜 애일 수도 있잖아. 죄책감에 몸을 못 움직이겠다고? 어이가 없네. 아니 언제 다 죽여버려 그냥. 사이드도 다 죽여버려. 야 아슬리 어서오세요. 야 이거 너무 고정관념 아닙니까 이거? 아니 늑대랑 뱀이 착한 애들 수 있잖아 이것도. 아 마비 인프 착한 애야 나쁜 애야? 착한 애야 나쁜 애야? 겁나 고민된다. 아 아니 인프가 왜 나쁜 애 착한 애 아니 육식이냐 아니냐? 아니 인프가 육식할 수 있잖아. 어이가 없네. 해골룩 때는 육식 안 할 수 있잖아. 고정관념 고정관념 타파. 편견 권장 게임 인선 올라. 아니 좋아요 오케이. 자 해골 잡아주고 뱀과 늑대를 잡으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고정관념인데 이거. 스프라이트는 착한 애야? 스프라이트는 아니 스프라이트는 착한 애였어?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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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수련할 때 잡을 때는 언제고 또 골드키위 골드키위 나쁜 애야 착한 애 나쁜 애야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보내준다 귀여워서 귀여워서 보내준다. 아 시체들이 그렇게 써있네. 예, 쌓여있네 시체들이. 아유 아슬리 아이고 2,000원 고맙습니다. 뱀띠 2,000원 옵니다 엉거. 아 뱀띠예요? 딱 저랑 두 살 차이. 오케이. 아이스 스프라이트 나쁜 아니야? 뱀띠 2,000원 옵니다. 눈물 저거 혼자 못 깨는걸? 응? 아 그래? 듀얼건? 오케이 감사해요. GT 포에버. 아 장전매다 장전매다. 아야 아 어, 좋아요. 자 일단 아직 안 끝났어. 아 제발 죄책감은 무슨 또 아 밀레시안이 언제 죄책감이 있었다고 진짜. 일단은 자 아 잡지마 얘 흰뱀만 잡아. 던전 다음 스테이지 갈 때 패스 탑승 어 클라 에? 어 그거 되게 큰 버그 아니야 그거? 되게 큰 버그 아니야 그건 엄청 좀 검은 뱀 토끼 토끼 나쁜 애야? 토끼 겁나 나쁜 애인데? 토끼 진짜 호주에서 겁나 나쁜 애인데 토끼 사슴 검뱀 사슴 아 사슴도 착한 애야? 군대에서 나쁜 애인데? 이게 너무 편견이야 이거. 아 이게 농담이고요. 토무루 검은 뱀 다음에 그냥 일단 맛이라도 보자 한번. 다들 왜 그렇게 아니 아 몸이 느려진다. 다행히 느려지는 거에서 끝나네요. 쏘는 걸 좀 잘 쏴야겠다 이거. 아 쏘는 거 좀 잘 쏴야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네. 오케이 다음에 가볼까요? 다음 장소. 자, 오케이 이건 뭐죠? 불빛이 들어있는 반짝이는 곳을 쳐보자라고 했는데 아, 디버프 두 개라고요? 오케이 여기 앞에 뭐 해바라기 같은 게 있는데요 뭐지 이게? 똑같은데? 일단 볼까 한번? 거대 인프 힘에 뒤를 밀렸다. 거대 인프가 소환한 적들을 모두 물리치지 않나? 어딨어? 거대 인프 없는데? 이거 쳐볼까 한번? 뭐지? 나랑 뭐 하자고 나랑? 인프도 잔뜩 나오고 이런 건 패스로 죽이고요. 욕심쟁이 인프 혼자서 못한다고요? 뭐라고? 아 이거 사라지기 전에 다 잡을 아 패시브 안 해야 되는 얘기 보니까 아 거대 인프 와 거대 인프 귀엽다. 잠깐만 우와 야 이거 거대 인프 내가 아는 거대 인프가 아닌데? 귀여운 애였죠?
내기를 좋아하는 거대 인프.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혼자 못 깨있다. 이거는 헤일이라고요. 이거 혼자 못 깨있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오케이. 자 일단 나가볼게. 일단 나가보자. 자 나가보고, 자 시청자분들 좀 세 분만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세 분 정도만 저 도와서 한번 깨줄 수 있나요? 한번 궁금한데. 자 일단은 지금 오신 동안 제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일단 해보니까 저는 던전 디자인이 예쁜데 아쉽다. 일단은 너무 예쁜데 예쁜데 아쉬워. 아, 뒤에까지 너무 좀 정성 들였다가 뒤를 아예 안 보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뒤에 좀 뻥 뚫리는 게 너무 아쉽고요. 던전은 전 던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접으라고 대놓고 만드는 거. 아 근데 이건 나쁘잖아. 난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미니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재미로 밀레시아한테 그 겁나게 센 그 파워 인플레 그런 것들보다는. 오늘 혼자 놀다가 마비 껐다고요? 혼자 이거 어떻게 깨? 아니 혼자 이거 어떻게 깨 진짜? 이거 혼자 어떻게 빼? 말이 안 돼. 이거 보세요. 연습카드 싫다. 아유 저거 좀 보기도 싫다. 젠제님 네. 뭐야? 아 저 진짜 보기도 싫다 저거 진짜. 아 못 깨서 빡쳐서 껐다고요? 자 시청자 한 두 분 정도만 여기 되시는 분들 7채널 한번 오셔가지고 저랑 좀 약간 저 던전 한번 돌아볼래요? 다 돌고 한번 다시 평가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자 우진이 어서오시고요. 마비 변한게 없네요. 이 다임 그놈의 카트. 아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이제 마비 뽕이 솔직히 말해서 좀 다다랐어요. 이제 여기까지 기대. 여기까지는 기대. 실망. 하지만 새로운 재능 나왔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크게 별거 없음. 그러면 한 달 뒤인데 이거. 아니 이거 한 달 뒤 패치도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아니 왜 웅팀장 계셔 정말 죄송한데 이게 너무 좀 난 별로야 이번 거. 아니 왜 이렇게 별로지?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부스터야 이거. 아 참. 아니 한 달 뒤에도 지금 뭐 좀 별론데 이거. 이게 그렇게 난리친 레이싱 모드라고요. 난 저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좀 별로야 저거. 자 잠깐 여러분들 두 분만 좀 도와주시나요 여러분들? 두 분만. 마비노이가 오랫동안 반복이 읽은 옛날 소설 같아서 그런 느낌이야. 진짜 열심히 했던 게임. 아니 그럼 야 로데야 나 좀 도와줄래? 저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던전 한번 도와주실 분? 자 일단 잠깐 스톱했다가. 자 일단 이렇게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한번 넷이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피님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넷이면 뭐 금방 깨니까요. 아 카트 극혐! 괴롭히지 말라고. 어 나 이거 없었는데 뭐야. 어 원래 이게 있었나? 없었는데? 카트 왜 무시하냐 극혐이다 진짜. 아 나 방금 전에 처음 들어간 영상이면 뜬다고. 나 방금 전에 했었는데? 가볼까 일단은. 이게 노래 좋은데 하면하니까 펫 꺼내가지고 때려도 에너지가 안 난다 싶으면 그냥 펫으로 때렸어요. 펫으로. 아 저거 막 카트 나는 좀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거 다루 스쿠터는 그나마 인프라 타고 있지. 저거는 무생물 아니야 무생물.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일반 스쿠터는 나도 안 쓰냐 그래서. 야 그래 일반 스쿠터 하지. 얘들은 이거 뭐 됐다 일단 됐다 깨보자 일단.
어, 금방 깨네요. 오케이. 체력 괜찮냐고요? 아, 괜찮습니다. 좀 적절히 쉬면서 밥도 먹고 해서. 아, 너무 고마워요, 아셀님. 제가 빨리 커미션 맡게 되는데 자꾸 시간이 좀 안 나네요. 가보자. 이거 알지, 님들? 이거 그거 알지? 이거 펫 비율 맞춰야 되는 거 알지? 펫 비율. 애들이 좀 세졌네요, 보니까 지금. 아니, 몬스터들이 좀 더 세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 천천히 해야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궁금하게 카트 타고 근접 공격 할 수 있어요? 카트 타고 근접 공격 할 수 있어? 제발. 진짜 안 된다, 아주. 제발. 부탁이야. 진짜. 저 윈드밀이고, 근접 공격. 아, 근접 공격은 안 되는구나. 그냥 평타 때리는 거 안 되나 보네. 평타 된다고요? 아, 평타. 아! 아! 할 말을. 아, 진짜 좀 쉴까? 진짜 조금 쉴까? 마비돌. 친구 소환이 있는 패스 돌아가죠. 아, 패스 지금 아예 해지를 못하지? 아, 네, 광대 안녕하세요. 잘 가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쉬면 사라질 것 같은 마비돌. 일단 끝나고 보자. 일단 끝나고 제가 좀 리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잡고 펫 친구 부르는 거 펫 갈아놓는 것 같다고요. 아, 그게 갈아놓는 거야? 아, 그게 갈아놓는 거예요, 그게? 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그게 갈아놓는 거였어, 그게? 아, 그런 거였어? 퍼센트 7765인데 나 아닌데 그러면. 나구나. 857, 857이 핀싱크도 팩 가라는 거라고요? 님들아? 자, 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루라기 패스 만드는 거니. 아, 호루라기 패 넣는 거? 아, 그런 건 괜찮지. 본순 패 넣는다 하죠. 블루밍으로 A랭 팩 갈아 넣는다고요? 저 시간 싸움이 진짜 안 돼. 겁나 시간 싸움이네요. 오케이. 다음 거가 이건가? 자, 아,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자. 일반 펫이 소멸할 수 있다고요? 아우, 그거 좀 무섭지. 차별 권장 게임. 야, 퍼져. 님들 퍼져요. 각자 구역 한 두 개씩 맡아. 알지? 각자 두 개씩 맡아. 잘못 쓰면 안 돼. 15시간. 한 24시간도 있으니까. 겁나 잡고요. 누가 토끼를 잡았어? 누구야? 누구인가? 누가 토끼를 잡았는가? 자, 범인 있으니까 이피님 시센. 힘들게. 아, 힘들게를 누가 잡아버렸어. 이게 실수. 아니, 아르마닐로가. 아니, 아르마닐로가 아닌 늑대 잡으려고 컨트롤 눌렀는데. 아,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자 이거. 아, 실수로 컨트롤 미스가 나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을게요. 네, 가만히 있을게. 나 뒤에서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을게.
자, 누구야? 누가 더 실수했어? 누구인가? 누가 또 실수했나? 어? 아, 마비노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어? 인프 몬스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고 잡았는데. 근데 보내주더라고. 그니까. 뱀이라 늑대 나쁘다면서. 편견 오지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자, 차원차이를 기다려보고요. 아, 카트 진짜 별로다 이거. 아, 참 이거 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마. 내 앞에서 그런 거 내 앞에서 보여주지 마. 진짜 진짜 좀 약간 별로니까. 너구리 잡아버렸죠? 어, 다행히 잡았고요. 다음 가볼까요? 자, 이게 문제지 이거. 이거는 좀 두 명씩 퍼집시다. 두 명씩 퍼집시다. 자, 두 명씩 퍼져. 두 명씩. 자, 두 명씩 퍼져. 두 명씩. 둘둘 나누고. 오케이. 치치치치. 쳐. 차차차차차. 자, 잡아. 오케이. 오, 부들부들 직접 풍기기 싸움. 복수할 것임. 귀엽다. 귀여운데 별거 없네요. 그냥 잡아버리네요. 다음 거. 어, 플로어다. 좋았어요. 자, 오케이. 좀 약간 이쁘네요. 음악이 없나요? 플루아? 자, 의왕이 어서오세요. 아, 재민손이 왔네요. 아, 내기를 신청하겠어요. 키트 안 나왔어요. 이긴 날 거긴 당신 귀여운 친구에게 특별한 힘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드릴게요. 자, 플루아인데 왜 보스 몬스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건지 불안한데. 자, 그래서 내기 어떻게 하는데? 내기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내기가 나를 이겨라 이거야 설마? 뭔데? 플루아가 숨어있는 것 같다. 아, 누가 치고 있어요? 치는 거야 이거? 이거 패타고 치라고. 아, 패타고. 오케이. 다른 꽃봉에 숨어있는 것 같다. 이거 치면 되는 것 같고요. 아, 치면 이렇게 나오네요. 플루아가 다시 나타나. 이러면 싸우는 거고. 아, 또 이렇게 숨네요. 혼자 영상 보면. 아니, 처음이니까 난 찍어야지, 당연히 나는. 난 스트리머잖아. 어? 찍어야지. 어? 사람아, 찍어야지. 어? 자, 다음은 어딨어? 여기 느려. 때릴 수가 없어. 뭔데? 때릴 수가 없어. 자, 치면은 댕댕이가 알려주네요. 치면은 먼 곳에 있다. 먼 곳에 있다. 자, 먼 곳에 있다. 먼 곳이다. 나타났고요. 자, 때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숨고 때리고. 일로와. 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면 어쩔 거야. 이게 있어. 먼거에 힘. 오케이. 아이, 누가 너무 어지럽다 이거. 어지러운데 딜타임이 따로 있네요. 오, 와, 저기 뭐야? 맞은 사람 없지? 방금 뭐야? 어, 내가 때리는 게 맞았네요 보니까. 때리는 게 맞았고요. 데미지 뭐 아프진 않아가지고 딱히 뭐. 옆에 있는 몬스터들만 좀 불쌍하지. 이거 어떻게 혼자 잡아? 플루아가, 어, 색깔이 좀 좋겠네요? 응? 아니, 때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왜 내가 얘 플로 하나 왜 싸워야 돼? 어 뭐야 이거 진짜. 내가 플로 하나 왜 싸워야 돼 대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아 디버프 안 걸린다고요? 자 4개에서 클리어. 자 플로라 뭔데? 내기인데 왜 내가 널 싸워야 되냐? 자 죽는 모션 따로 없고요 그냥 얼굴을 가리는 거네 이렇게. 이 부끄러워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어 살아있어. 자 이렇게 깼고요 보상 한번 볼까요? 우려슬기 루비 금박 송방울 마금의 꽃실험 비싼 건가? 자 이제 나올까요? 노래는 좋다. 노래는 되게 좋다. 죽는 옷이 신기하네요. 이제 자 일단은 보자. 아 도아시 이피드라님, 아 로데이아 그리고 저 에, 루니아님 에, 도움 감사합니다. 일단 얼마인지 볼까요? 나온 거 어디 있어? 어 꽃 실험 29,000원. 그래 뭐 좋은 느낌 아니네. 29,000원 핀즈비즈 나오면은 100마이라고요. 100마이라고 핀즈비즈. 자 일단은요 던전 돈 거를 먼저. 근데 왜요? 좋아해서 패스한 시간 끝나면 멀쩡히 있다가 나온 패스완 오케이. 그건 뭐 그래야지 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그 저 새로운 던전 한번 뭐 이름이 뭐였죠? 4개의 숲? 4개의 숲 한번 돌아봤는데요. 아 일단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4개의 숲 디자인은 별론데, 그러니까 내 말은 전체적인 디자인.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쁘긴 이뻐요. 나무도 있고 이뻐가지고 상관없는데, 근데 멀리서 좀 크게 보면 좀 약간 되게 허황하게 휑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큰 느낌이 안 드는데, 일단은 그건 좀 그렇고 그거 좀 맵을 좀 약간 아니 잘못한 것 같아. 맵을 좀 크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맵 디자인이 조그마한데 조그맣게 이쁘게 꾸며놓은 건데 이거 보려면 시야를 작게 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또 그럼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맵을 좀 크게 하든가 아니면 뒤편에 좀 아예 안 보이게 다 넣든가 아니면 진짜 전체 맵을 좀 작게 만들던가. 솔직히 난 전체 맵을 좀 작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일단. 서큐 퀸이 죽을 때 모시 플로리안 갔다고요? 아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서큐 퀸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지 않나 그냥? 일단 그리고 던전 돌아본 느낌으로는 그 마비노의 개발진 측분들께서 웅팀장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솔풀만 도는 시대는 이제 끝이다. 마비노기 더 이상 솔풀만 돌지 마라. 좀 친구들 마비노기 다른 밀레시안들이랑 좀 같이 돌고 놀아라. 저는 솔직히 던전 디자인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싸우고 그런 거에서 약간 메리트는 없지만 약간 좀 약간 알쏭달쏭 재밌어요. 약간 아 플로아도 예쁘고 꽃봉오리 찾아내고 때리고 찾아내고 싸우는 거 그런 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다중 클라람 되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걸 솔플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걸 어떻게 솔플해 이거를? 일단 던전 일단 그래도 던전이 나쁘지 않은데 보상은 뭐 역시나 처음에 뭐 좋은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죠? 보상이 처음에 좋은 거 나올 리는 없으니까 뭐 그건 됐고 보상 처음에 좋은 거 나올 리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단은 네 일단은 이거 가능한 거 어떻게 하나요 또 일단 또 한 달 뒤에 이거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엄청 기대가 되진 않아요. 약간 지금 너무 이전까지 해왔던 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너무 기대치를 너무 띄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베테랑 던전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별로지 피통만 크지. 이것도 이렇게 업데이트 4개나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4개나 있다고? 와 이거 엄청 많네 하고 프리 시즌에 이런 거 엄청 좋네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펫을 갈아 넣는 거, 시간 엄청나게 걸리는 거, 좀 약간 어려운 거, 뭐 새로운, 제가 할 때는 방금 제가 처음 말했지만 그 저 뭐지 아무래도 밀레시에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펫으로 갔다가 옮기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아직까지 이거 익숙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효용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새로운 스킬은 제가 따로 안 봤고요. 제가 그거는 딱히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냅뒀고요. 저 랭크도 안 되고요. 일단 녹화 종료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컨텐츠는 한번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 안녕!